아이씨 쪽팔려. 하고도 쪽팔려 뒤집었네. 아이씨. 아니 얼굴도 이쁜 년이 몸매 봐요. 몸매. 몸매까지 이렇게 완벽하고 이쁜 년이 요지택이 얼마 쪽팔린지 안 해도 그들 지나고. 근데 이것들은 몇 년 살았어요? 오빠 네 거야? 아니야. 맞아. 어? 언니 네 거 맞아? 몇 년 살았어? 24년. 언니 너 미쳤다. 이런 새끼 24년 데리고 다니고 세상에 박수도 안 치고 그질 그지같이 쳐다보고 앉았네 지금. 어? 자 다시 한번 차렷 격리. 열심히 짓하는 이유가 있어요. 뭐 하나 팔아 처먹으려는 짓이요. 근데 이제 지금 여순 다 잡섰고 보니까 우리 집안끼리 노는 거네. 다 군역군역 있는 군역 보니까 전부 집안이요. 잘하고 사전에 8층까지 전부 집안이요. 그냥 여기서 팔아 처먹을 것도 없고 그냥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. 그쵸? 열심히 할게. 그래요. 자, 그지 타령했는데 자 다시 한번 잘하라고 박수 한번 줘봐요. 근데 저 뒤에 오신 손님 때문에 물어볼게. 비누 사신 분. 비누 안 샀어? 샀어요? 샀어? 다 샀어? 칫솔 사신 분. 칫솔 팔 것도 없고 전부 집안끼리 노는 거예요. 그러면 어? 이제 몸 팔아. 내가 손님이 사온 거 내 하나에 만 원씩 팔아. 하나씩 하나에 만 원? 야 이거 좀 따라줘. 따라줬어 그거. 유자 이런 거 있잖아. 뭐 벌꿀차 생강차 이런 거 좀 사다 줘라. 아니 따져 거 먹고 나서 뒤집어 대. 아까 알려줬잖아 새끼야. 존물 따라해봐. 따라해봐. 좋은 물. 그렇지 좋은 물. 그래요. 그러면 박내기가 노래 한 곡 더 올려드릴게. 내장산. 내장산 사랑님 이런 걸로다가 쌈박하게 가자. 그냥 뭐 있어. 인생 뭐 있어요. 그냥 재미지게 놀다 가는 거지. 이제 팔 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팔아. 팔 게 없어. 고마워. 조물 만 원에 팔으라고? 언니 네가 살래? 하라 콜! 없으나 조언니한테 만 원에 하나 팔아.